여신의 가호가 사라진 세상, 종말이 내려왔다. 끝없는 파괴와 죽음, 엄습하는 혼돈. 하지만 희망은 남아있었다. 바로 여신을 재림시킬 기원의 성배. 여정 끝에 성배가 잠든 태초의 산에 다다랐다. 이제 그대들은 나와 함께 세상을 구하리라.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마지막 희망, 기원의 성배가 바로 저 앞에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 침범한 용족과 악마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같이 저들을 물리쳐 성배를 되찾으러 가지요. 성배가 눈앞에 있어요. 어서 이동하지요. 아락의 천재가 길을 막았습니다. 평화가 끝날 때까지 내 병을 기운을 정화했으니 파괴할 수 있을 거예요. 길이 열렸어! 정말 끝났군. 적들이 너무 많아요. 날개 소병이 나의 부름에 응하라. 날개 소병이 오래 소원에 들 수 없어. 어서 불사해요.
안 돼! 수호병이! 너를 붙잡아줄 수 없어요! 잠깐, 이 진동은 뭐죠?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그대를 구하지 못했을까봐 에스티아 지방의 악마들이 침공했다. 현실이 진동했습니다. 우선은 병사들과 같이 막아내지. 그 뒤에 엔터의 현실을 찾도록 해요. 고대인들이 남겼다는 성물 덕에 살았군요. 신성력으로 이루어진 결계가 자칫 그대까지 위험해질 뻔했어요. 미래였다면 엔카로의 현신을 찾을 단서는 신성 이니시온 제국의 수도인 그때가 붉은 달이 떠오른 날이라고 전해. 그러니 그 마법사부터 찾아야 해. 이 시기는 여명의 봉우리 전투 직후예요. 성물을 작동시킨 마법, 게다가 망토의 달림, 우선 그와 함께 행동하면서. 내게 볼 일이 있는가? 아, 지나가던 모험가라. 참, 마법 학회를 모르다니. 궁금한 게 참 많군. 이니스의 현재 수도 엘리움에 남은 마법사도 얼마 없으니 선뜻 도와주겠다는 건가? 좋다. 우선 악마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파악할 것이다. 그래야 예측해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자네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실력은 출중하니 믿어보는 성물에 담긴 신성약을 방출했지만 악마들의 시체 몇 구가 소멸할 대신 조사를 부탁해도 되겠나? 아까 힘을 써서 그런지 머리가 좀... 라비로스, 범상치 않은 사람이로군요. 첫 번째 시체에선 단서할 게 없네요. 이 시체는 부패가 빠르네요. 잠깐, 저기 사슴 보이시나요? 사슴? 긴 꼬리가 뭐야? 쥐새끼 한 마리도 없잖아. 사슴이 뭐가 어째? 이날 아, 그런 거 신경 쓸 시... 긴 꼬리가 달린 사슴이라고? 짐작가는 바는 있다. 세상이 위험해지면 꼬리가 긴 사슴이 나타나 영웅들을 돕는다는 전설이 있거나 그런 시시한 옛... 아무튼 악마들의 사체에서 잠깐 악... 갈기놀들은 성질이 난폭하지. 그런데 악마들이 나타나 갑자기 사라졌다. 수상하지 않을까? 놈들의 갈기 탈까지 조사해봐야겠어. 우두머리 양양으로 숨은 것인가? 그래, 그렇겠지. 놈을 찾아내야겠어. 갈기놀 녀석들도 근본은 짐승.
저놈이 우두머리 같군. 그런데 방분한 것 같아. 몸을 감싼 덤불된 눈 때문에 분명해. 붉은 파편? 이게 바로 단서로군. 이 붉은 파편, 엄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져. 걱정하지 마라. 잠시 어지결해서 미리 알아챘던 거였군. 이에서 난 마법학회 야영지로 돌아가 이걸 연구해 볼 것이다. 이동하기 전에 병사들 시신부터 수습하겠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말이야. 안타깝고 씁쓸하군. 이제부터 이동하겠다. 잘 따라오도록 해. 잿빛 하이에나? 잿빛 오클이 움직이는 건가? 시작! 우선 하이에나들부터 처리하도록 하지. 예상치 못한 일이군. 잿빛 오크들은 거기다가 오우거들까지 합세했다. 나야 문제없겠지만 자네는 힘들 것 같군. 그러니 실랜드 광산에 다녀오는 게 좋겠어. 강화석이 풍부하게 나오는 광산이다. 신성 이니시온 제국이 강한 군사력을 갖춘 근간이지. 가면 강화석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붉은 내고리족이 실랜드 광산을 점령. 이 나라의 궁정 마법사이시다. 이방인이라고 해도 모르는 게 많군. 아까 그 사슴이 분명해요. 왜 자꾸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걸까요? 오크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뭔가 이상해요. 를 다 노크들이에요. 추격하지 못하게 지금 처치하죠. 이젠 오거까지? 방심하지 말아요. 무사히 돌파했지만 마음에 걸리는 곳 악마들의 출현에 광분한 건지 일단 엔카르 라비로스가 섣불리어 이번엔 비니스의 사도
이제야 인사를 드리는군요. 저 바드라실님은 이 세상을 관장한 마법학회 야영지에서 호부대 무사. 정지, 멈추세요. 신부 라비로스님을 만나러요? 귀족은 아닌 라비로스님이 낯선 사람은 잘 안 믿으실 텐데. 맙소사, 저기 무언가님? 엘리움 인근에 큰 사건이 생겨서 라비로스님이 믿으시는 분이니